전하고 나면 이렇게 짜투리 남잖아요. 그거를 다 썰어서 그냥 붙일 거예요. 전하. 막전이네요? 응, 막전이에요. 아까 매 우리 그 가지전 했죠? 뭐 다지든 채를 쳐든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. 당근도 길게 채를 치면 부치기가 뭐하니까 짧게 채를 치세요. 고추도 남아서 넣는 거예요. 곱게 다져서 넣으세요. 연근도 아까 매 남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구우면 아삭아삭해요. 조금만 다져서 넣으면 아무거나 다. 뭐 감자 있으면 감자도 넣고 다. 뭐 호박도 넣고. 그렇죠. 버섯. 이 버섯 전 부쳐 넣으면 맛있어요. 약간 해산물 들어간 것 같아요. 대파도 남았어요. 싹. 총총총. 두부 깬 거 있죠? 버섯전 속에 넣었던 거. 네. 그것도 다 넣어요. 계란 노른자 수다 남은 거. 우리 흰자 있었죠? 흰자. 명절 요리는 한 번에 하는 편이니까 이제 뭐 흰자 좀 남고 노른자 좀 남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.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. 맛을 돋구기에서 참기름 한 스푼 넣으세요. 잘 비벼줘요. 밀가루도 털어요. 대충 넣으면 돼요. 이거는 정말로 양이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남은 이제 식재료 갖다가 부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야채가 많이 들어갔죠. 그래서 반죽이 질면 안 돼요. 그럼 축축 쳐져요. 그래서 이렇게 때달해야 돼요. 자,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? 네. 뻑뻑하게 질척거리는 소리. 네.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르면 안 돼요, 반죽이.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. 방금 뻑뻑. 팬에다가 불을 켜고요. 불을 켜고 예열하세요. 그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씩. 요건 약간 그 기름이 낙낙하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부치셔도 돼요. 동글동글하게. 굽기만 하면 되겠죠? 불 세기는 없어요? 이거는 불을 너무 약하게 하면 쳐져요. 아, 야채이기 때문에. 야채이기 때문에. 노릇노릇하게 굽면 돼요. 달지. 야채가 많이 들어갔어. 꾹꾹 눌러주세요. 요렇게 하면 요거는 기름을 좀 충분히 넣고 구우면 좋아요. 그래야 맛있어요. 저는 기름이지. 저는 기름이지. 지금 불 껐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꼭 풀빵도 없는 것 같다. 응? 풀빵 알아? 네. 붕어빵. 아, 붕어빵하고 풀빵하고 틀려. 꼭꼭꼭꼭 눌러주시고 이제 불 켜보겠습니다. 조금씩 볼게요.
이러면 다? 어? 짜투리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맛있는 전이 탄생됐어요. 이거 달짝지근하고 안에 아주 골고루 재료가 다 들어서 정말 맛있어요. 마님들 꼭 한번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